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의 안영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일로 나오셨는지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뭐 학생의 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오셨는데 예. 우선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달 선생입니다. 아, 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군요. 네,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님이셨군요. 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네네. 이런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오셨군요. 그런데 1인 시위를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16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네네네. 학교 사회를 지금까지 교육의 장으로 있다가 이제 정치의 장이 같이 공존하는 일종의 더 강력한 정치의 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아주 중차대한 결정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학교 전체 교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손실 또는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다른 정치 문제나 이런 현안들하고 묶여서 잘 국민들께 인식되지 않고 논의가 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혼자라도 이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교육자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중요성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연령을 지금 낮춘다 그랬잖아요. 선거 연령 낮추는 법이 만약에 개정한 그 발의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금 현재 이제 국회가 해놓은 것은 이제 저 정당법 그리고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또 공직선거법 이러한 것의 개정안을 내고 그 중요한 골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6세까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투표 행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학교 사회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그야말로 좀 변혁적인 일이죠. 이런 일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권과 현직 교육감들 그분의 반응하고 이에 대한 그 비판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현직 교육감님들은 오히려 경기도 이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님이나 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은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 계획 같은 걸 세워서 그 속에 이런 일들을 장려하고 있고 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은 16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고등학교에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것들이죠. 그걸 두고 있다는 것은 곧바로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거나 더 해야 할 일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이미 우리 교육과정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학생들이 독자적인 결정을 해서 책임을 지는 학생을 전제한 적은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이 활동하는 것은 교사하고 같이 하면서 교사의 책임하에 학생들을 교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같이 교육활동을 이루어나가고 그리고 그 책임은 사실은 교육활동의 책임은 교사의 책임이자 학교의 책임인 것이지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보호받으면서 그렇죠. 이런 되는데.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하게 하고 정당활동도 하게 하고 투표도 하게 하고 해서 보호하기는 커녕 일종의 학생들을 정치세계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 교육자로서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분들은 정치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교육감은 정치계로 돌아가야지 교육의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교육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답답한 1인 일입니다. 시위까지 이렇게 나서게 되셨군요.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법 개정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아니면 민주정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정치 활동하고는 다릅니다. 정치 현장에 책임지는 그것을 현장 경험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활동은 교사의 책임하에 학교가 책임지고 학생은 보호해야 할, 그러나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 활동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교육 활동은, 정치 활동은 완전히 그 책임을 학생들이 지게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저 헌법과 제가 이 저 조문을 몰라서 가져왔는데 네. 헌법 제31조 4항이나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고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이게 도대체 이 교육감님들이나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분들인가 아닌가 하는 싶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수상하셨겠어요. 예.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고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는답게 정치하고 맞습니다. 교육하는 예. 사람은 교육답게 교육자답게 예.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저 지금 바쁩니까? 꿈을 네네.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네네. 설계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를 성찰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네네.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바쁘신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현장에 이제 정당이 개입하고 정당 활동이 활성화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 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정당이 개입하게 되고 정당 활동과 이런 일들을 학생들이 하고 같이 활성화하게 되면 이건 우선은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의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정당과 연결되는 강요된 행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학생들의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들이 학교 교실과 수업과 선생님과 소통 과정과 모든 것에서 교류와 이 상황에서 혼재하게 되면 이제 학교는 일종의 정치적 갈등의 경연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더 이상 교육공간으로 정치현상으로 예, 정치적 갈등의 경연장이 되어버립니다. 네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예. 생각하셨겠어요. 아마도 이걸 몰랐던 분들이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에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짧은 인터뷰 동안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거 보고 정말 공감한다. 그러면서 지지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뭔가 예,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우리 교육이 이 이념정치의 그런 왜곡된 틀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네네. 미래와 학생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네네. 인식해 주시고 논의회장에 참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조 교수님이 이렇게 노력한 만큼 빼앗빼시 이렇게 있는데 혼자서 1인씩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쉬운 건 아닌데 큰 결심을 하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몰랐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조 교수님의 이게 발언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몰랐던 분들도 이거 큰일 났구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어렵게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 학생들 입장에 서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교육자가 해야 될 본분을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시사포커스의 안정화 국회에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